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 더럽고 몹시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도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붓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악한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비하여 함께 싸울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아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악한 영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의 왕들을 다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빌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 때문에 재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